다음 현장 왔어요. 똑같은데 아니야? 맞아. 오늘 아까 전에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다음 건물 간다고 했는 게 바로 저기 옆에 저 건물입니다. 저 건물. 이 건물도 똑같이 요 주변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어요. 거의 뭐 한 라인입니다. 이 건물은 코너 건물이고 저 건물은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인데요.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74평에 15억 5천, 그리고 쟤는 84평에 12억입니다. 판단은 물론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뭐 가진 얘가 금액이 높아서 그런데 뭐 장점은 있어요. 코너가 장점이긴 하죠. 그리고 1층에 상가가 있는 그건 또 장점이 있고 한데 요렇게 저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이 건물 보러 나오시면서 저 건물도 보면 좋으니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여기에 함장종합사회복지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뭐 돌봄센터 그리고 뭐 공방 그리고 무슨 각종 뭐 행사들을 많이 해요. 그리고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요. 엄청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. 와서 보시면 동네가 오 여기 이 동네는 좀 분위기가 발레 할 정도로 잘 지어놨는 사회복지관이고요. 건물로 한번 가보시죠. 아 블로그 합니까? 유튜브 합니다. 아 유튜브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. 선정해 주시네요. 아 이거 하고 주변하고 보고 있어요. 아, 자 오늘 건물 앞에 왔습니다. 이야 개구리인데 진짜 복스럽다. 건물에 이런 다가구 건물에 이런 개구리 동상을 해놨는 집은 처음이네요.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자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앞집에 봤던 바닥은 컬러무늬 콘크리트였는데 이 바닥은 그냥 칠로 마감되어 있어요. 에폭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 9년 정도 연식이 지났습니다. 얘는 이렇게 벗겨지고 컬러무늬는 확실히 내공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차라인은 공부상 한 10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안쪽에 주차하는 거는 한 8대 정도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 건물이 8m 도로를 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 개구리님 계신데 앞쪽으로도 건물 밖으로도 주차가 가능한 게 이 건물 장점이고요. 내부 한번 둘러보시죠. 이 건물은 아참 그리고 이 건물은 주인분이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런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게 참 잘 되고 있죠. 집에 여기 재활용 이렇게 분리수거함이 없으면 동사무소 가까운 여기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신청하셔서 받아오셔도 돼요. 그러면 이 집이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될 겁니다. 내부 들어가 볼게요. 여기 세입자분들은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제가 영상 주차장에 있을 때도 두 분 내려서 두 분이 자전거 타고 가셨고 이 복도나 이쪽에 보면 자전거가 한 5대 정도는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람 넣는 것도 이렇게 다 갖다 놓으셨네. 여기가 이제 2층인데요. 2층은 원룸 두 개하고 3룸 두 가구로 3층, 4층 동일하게 각각 네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사시나? 여기도 자전거가 있네. 3층도 똑같이 배열이 원룸 두 개, 3룸 두 개 들어가 있고 복도 타일 상태도 전부 다 상당히 야무한 것 같습니다. 복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아무래도 주인분이 1층에서 4층까지 오르락 하시니까 계단은 청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제리의 4층이죠. 원룸 두 개 그리고 뒤쪽에 주민세대 총 3가구가 들어가 있어서 최대한 가구를 알차게 넣으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옥상 올라가 보는데 옥상 이쪽 부분은 타일에 하자가 있었던 것 같네요. 보수했는 흔적이 나오고 저도 이번에 관리하는 건물 타일 전체적으로 터진 부분들만 골라서 견적을 봤는데 한 100몇 장 들어갔어요. 100장 좀 넘게 들어갔지 싶다. 한 견적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여기도 옥탑 부분은 손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아무래도 열이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타일이 좀 잘 터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옥상 나가보시죠. 으차! 야, 옥상 올라오니까 앞쪽에는 앞산이 쫙 보이고요. 그리고 동쪽에는 주상복합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저기가 바로 황금역 올라가는 길이에요. 오늘 매물은 황금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,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.
여기랑 그렇게 가깝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지고, 그리고 주변에는 사무실 등이 참 많이 있어요.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오늘 건물의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건물 앞집과 이 집을 한 동네에 있어서 두 집을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. 앞집 영상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또 마지막에 띄워 놓고요, 두 건물 같이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, 건물 내역서 요청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.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면 아마 참고하시고 건물 정리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,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